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직원들과 사장의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기들의 연령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24개월은 20초 정도며 36개월 아기들은 약 1분 정도라고 합니다. 만 4세 5세는 약 5분에서 10분으로 점점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당이 영업시간을 장시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권에 따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를 노려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손님이 현저히 떨어지는 날에는 휴무를 해야 좋다는 거죠. 가장 바쁜 시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면 좋은데요. 항상 인원에 대한 걱정이 따를 것입니다. 하루 중 평균 12시간 일한다고 하면 일하던 직원도 편한 곳으로 탈출할 것입니다. 직원을 구할 때는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을 생각하고 규칙을 정하면 좋은데요.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월급의 차등을 두어 채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거나 편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인지 너무 힘들어 기피하는 직업인지 체크해서 페이를 결정하고 쉬는 시간을 정하면 좋습니다. 상권 분석으로 소비자 분석, 식당 방문 시간 데이터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날짜별로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해보면 더욱 좋은데요.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분석이 돼야 하며 영업시간과 브레이크 타임, 휴일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브레이크 타임이 꼭 필요한 식당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것인데요. 식당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식당에 휴일이 있고 없고에 따른 영업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정말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아쉬울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곳에서는 휴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의 고깃집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리 두기가 끝나며 늘어난 손님들로 매장은 바빠졌지만 직원을 구하지 못해 일하는 사람의 부족으로 브레이크 타임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손님이 적은 시간에는 쉬는 시간을 늘리고 필요한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을 올려주는 것을 선택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구든 힘든 일은 하기 싫을 것입니다. 또 너무 짧은 시간, 반짝 일해야 한다면 그 직장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브레이크 타임과 직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법정 휴게 시간을 지키며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직장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